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자연해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오창길입니다. 우리 이 시청학실에서 사실은 몇번 강의를 했었어요. 시행아카데미, 우리 갯벌 아카데미 할때 강사로 여러 번 왔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시흥갯골 생태공원에서 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하고 45명을 매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 아까 그 우리 센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공원에서 하는 야외 프로그램이었는데 실내로 와서 또 거절하기도 어렵고 참 난처한데 그래도 실내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생태교육의 어떤 관점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자연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원래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연빙고라고 해서 제가 한두 권의 자연빙고 책을 썼는데요. 요 책을 배경으로 해서 좀 뭐랄까 워크샵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부모님들하고.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저한테 오늘 한 시간 정도 얘기 들으시면 자녀분들이랑 아마 재밌게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경희교대에서 과학교육과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혹시 이게 나뭇잎인데요. 나뭇잎인데, 원래 제가 뭐 PPT로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 나뭇잎,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알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한테. 자, 맨 앞에 있는 여기 이름을 가렸다고 치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름을 알수 있는 식물이 어떤 걸까요? 은행, 단풍, 소나무, 주목. 주목도 아세요? 이야, 이름 가렸는데 좋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아주 우수. 제가 오늘 이거 방송이라 이게 촬영이라서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 이걸 제가 만든 교구를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끝나, 예.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뭐, 가차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보시면 멀어서 뒤에 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홉 가지는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가장 많이 나무를 많이 심는 나무예요. 선생님, 여기 어머니들도 아마 평소에 많이 봤던 식물인데요. 보통 이렇게 나무를 우리가 사랑해도 이름을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교대 이제 들어오면, 뭐 아주 학력이 높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식물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은행나무잎하고 단풍나무잎을 알고, 두 가지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 잎을 원래 알았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침엽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다섯 갈래로 잎이 갈라진 이게 있으니까 이름을 가리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두 개에서 대체적으로 7, 80%가 멈췄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왜 재밌냐면 이거를 제가 만 5세 우리 유아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만 5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목까지 가리고 아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대체적으로 두 나무에서 멈춰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기 우리 선생님들 또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몇 시간 정도를 우리가 수업을 들을까요? 몇 시간 정도? 이거는 그냥 뭐야 상품이 없습니다. 어? 아니, 토탈해서 아니 몇 시간을 수업을 듣냐고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만 시간 정도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과학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안 돼요. 한 1000시간 정도. 근데 사실은 유아 때 배웠던 5살이나 만 5세나 대학생이나 만 시간을 공부한 1000시간의 과학 공부를 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또 여기에 대학을 나오고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여기 부모님들이나 다 두 나무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학습 시간을 갖지만 실제로 입시를 벗어나면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지식의 내용들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이런 생태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항상 고민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숲에서 갯벌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처음엔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혹시 쉬운 갯골에 오는 도요 물대새라는 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새들이나 야생화 공부도 하고 나무 공부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태 교육이 이름 외우기 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생태 안내자 혹시 이런 거 수강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찾다가 보니까 생물과 대화를 나누자 이런 취지에서 나무를 껴안고 나무를 손으로 또 발로 숲을 느껴보는 이런 체험들을 하겠는데 이런 게 그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해에 몇 년 했는데 99년도에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무와 대화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무와 아이들을 대화하려고 한다. 숲과 또 갯벌에 있는 생물들과. 그래서 KBS의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하는 교육을 이쪽 인근에서 갯벌이나 하천이나 숲에서 하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소개됐고 뭐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생태 교육이 어떤 스킬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암기 공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연과 아이들이 만나고 그것이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이거를 자연빙고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화면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요 책은 한 80개의 자연빙고가 있는데 이 빙고 안에서 하다 보면 한 400개의 식물, 동물, 동식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물 공부에서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아이들이 이름을 되게 잘 외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화투 해보셨어요? 화투. 어떤 데 가면은 시치미를 딱 대고 화투? 막 이런 분들인데 시흥 부모님들은 솔직하게 화투 해보셨는데 화투 학원에서나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안 배웠죠? 48장이 이렇게 폐로 돼 있는데요. 보통 웬만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화투를요 한두 번 쳐보면 대충 하루 이틀 치면 다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화투는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놀인데요. 1년 12달을 식물이나 곤충, 새를 응용해서 패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8월에는 우리 일본 사람은 양력을 세니까 8월에는 뭐예요? 보름이 있고 팔광. 아, 그래서 팔광. 그렇죠. 그렇죠. 2월 달에는 뭐예요? 매화. 그렇죠. 매화랑 거기에 같이 매화에 깃드는 동박새. 매조. 그래서 매조예요.
매화와 새. 4월 달. 어? 쌀이. 그렇죠. 4월에 우리 쌀이 나무 아시죠? 이렇게 양옆으로 대생하는, 마주나게 하는 쌀이. 이런 식으로 1년 12달이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놀이로 한다 그러면 이 생태 공부도 우리가 이렇게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남에 잘 사는 파라군 아이들이 식물 이름, 동물 이름 더 잘 알아요. 시골 아이들보다. 왜 그러죠? 생태가 왜 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식이 생태적인 생태적 소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 많은 것뿐이지.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시흥의 어린이들하고 자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외우기 공부를 하고 내가 막 박물관이나 식물원 가서 막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나는 안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가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왜? 나도 잘 모르고. 그렇죠? 한계를 느껴요. 부모로서. 지금은 그래도 유아 때라서 좀 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니까 학원에 사교육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내 수준에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같이 배우고.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생태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태 학습이에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익히고 학습. 학습하고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학습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생태학습을 배우는 거야. 같이 익히고. 그거를 1시간 제 11시 반까지 들으면 어머니들이 아마 이제 1년 동안 숲이나 어디 갔을 때 충분히 응용하게 만들어야지만 제 강의가 성공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 6가지의 책을 썼는데요. 이런 책 말고도 텃밭 책이라든가 뭐 숲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했는데 어린이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특강을 하고 있어요. 실내 강의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지도자들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예? 이 동물을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아시는지 이 동물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자, 이게 뭐죠? 코뿔소. 좋습니다. 이 동물은? 코끼리. 하마. 자, 이 동물을 거리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우리 5살짜리, 6살짜리 우리 애들, 우리 자녀분, 자녀나 어머니들이나 이 새 동물에 대해서 너무 자신있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요, 이 동물을 길거리에서 한 번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동물원. 그림책에서.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도 코끼리 제가 되게 동물원 좋아하는데도 생각해보면 동물원에 가서 직접 이렇게 관찰하고 본 게 내 인생이 한 10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스쳐 지난 거 빼고 동물원 좋아했는데도.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어요. 아, 저게 하마일까 코끼리일까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죠? 코끼리 보면 그냥 코끼리라고 딱 생각되잖아요. 그게 오늘의 아마 여러분들에게 퀘스천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새 동물을 잘 알까? 자, 두 번째. 이거는 새인데요. 이 새가 어떤 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새는 뭘까요? 학.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범생이신. 자, 어우, 이건 방송이지만 하나 드릴게요. 자, 박수. 자, 학. 우리가 한자로는 학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다 아시죠? 근데 이 새가 두루미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30년, 40년 살았는데 이 새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헷갈려요. 그죠? 이거 학이라고 해서 제가 드렸지만 두루미도 맞아요. 자, 두루미를 한자로 쓰면 학이에요.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죠? 그죠?
그죠? 이거를 우리나라 생물도감에는 학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한자일 뿐이에요. 두루미로 나와요. 천연기념물 202호. 자,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5살짜리한테 강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학습 공부를 같이 한다 그러면, 두루미는 왜 두루미일까? 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창의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이 많아야지. 왜 두루미일까요? 이거 맞히시면 검은색이 이렇게 줄래로. 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자녀는 되게 창의력 높을 것 같아. 틀렸어요. 자, 자, 왜 두루미일까? 이거 맞히셔야 되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 오, 야,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애들도 나올 수 있어요. 좋아. 애한테 오늘 가서 써먹으세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아, 옛날에는 두루마리 없었잖아요, 휴지. 아, 두루마기. 두루마기? 오, 그것도 아주 창의. 이거 좀 메모 좀 제가 해가지고 책 쓸 때 써야 되겠네. 두루마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 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줄 때 형태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꼬리. 아주 시흥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두루미는 두루마리라고 할 뻔했어요. 두루미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냐면 울음소리를 가지고 지었어요. 이렇게 울어요. 우리 시흥 개골에도 가끔씩 겨울에 오거든요. 겨울철새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두루미야. 일본 사람들은 두루미를 받침을 없잖아, 일본어에는. 그래서 뚜루라고 못 읽고 못 듣고 쯔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 새를 쯔르라고 해요. 쯔르. 우리는 두루미 받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밀크 하는데 얘네들은 미르크르 막 이러잖아요. 그러기 똑같아요. 자, 두루미. 자, 오늘 두루미 보여주면서 애한테 그러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까먹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새는 뭘까요? 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니? 야, 고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 고니예요. 이 고니가 우리 백조애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죠? 백조 아세요? 백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얘가 백조예요? 맞아요. 백조는 우리나라 도감에는 없는데 한자고 일본식 표현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차이코프스키의 뭐가 나왔어요? 백조의 호수. 그래서 우리는 고니의 호수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 새를 고니라고 불렀을 텐데 항상 이 새는 백조의 호수. 그리고 이 새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낙동강 을숙도에 가장 많이 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을숙도, 새을자, 숙자는 뭐예요? 춤출 숙자. 새가 춤추는, 무슨 새가 춤춰? 고니가 춤추는 섬이야. 고니가 2만 마리 이상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은 막 2, 3천 마리밖에 안 와요. 낙동강, 을숙도가 많이 개발되면서. 자, 고니는요, 왜 고니일까요? 어? 아까 똑같아요. 오, 맞아요. 울음소리. 그래서 고니, 고니 하고 울지 않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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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겨울에 낙동강 을숙도에 가거나 혹시라도 그 팔당이나 이런 데 가면 팔당대교 앞에 스티로폼처럼 둥둥 떠다니는 새가 있어요. 올해 이번에 1월 달이 2월 달에 순두부 드시러 그 경춘가도 달리다가 강가에 스티로폼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곤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죠. 고니. 그래서 고니도 알려주시고, 이 새는 우리가 시흥 우리 농촌에도 밭에도 논에도 많이 오는 새예요. 왜가리. 왜가리? 좋습니다. 또? 아닌가 봐. 백로. 맞습니다. 백로예요. 새백로예요. 백로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새백로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큰 고니고요. 새백로인데 뭐 우리가 이 너무 자세히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백로는 흰색이라고 해서
백로. 이렇게. 이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오, 자, 우리 그. 오, 좋아요, 좋아. 조금 더 한 번 하나만 더 나오면 혹시 홍로. 홍로. 아. 그 혹시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그. 그 이소부화에 보면 여우랑 두루미? 아 그게 두루미가 아니라 사실은 황새, 황새. 아, 황새. 예, 황새. 이 황새도 천연기념물인데요. 아, 황새 가랑이 찢어진다네요. 맞아요. 우리 다리 긴 사람을 황새라고 그러죠? 네. 황새 다리가 진짜 길어요. 날개를 피면 날개도 한 2m 정도 돼요. 근데 멸종됐어요. 1971년도에. 근데 이번에 2015년 9월 달에 15년 정도 연구를 해서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생의 8마리를 지금 방사했는데 혹시 이런 새 만나면 교원대학교나 예산군에 방사한 곳에 알려주면 선물도 보내주신대요. 자, 황새를 이 혹시 시흥 갯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새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 언유를 알려주고 사실은 아이들하고 학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하나만 핸드폰 제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녹음을 해왔어요. 새소리를. 새소리랑 그 양서류, 우리 개구리 소리를 녹음했는데 어머니들에게 한번 들려줘 볼게요. 예, 소리 듣고 마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새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퀴즈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걸 게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 하거든요. 예, 한번 잠깐만요. 야, 우리는 이거 지하철 우리 서울에 타면 이 문이 열릴 때 이 소리가 나는 요 역도 있어요. 그죠? 많이 들었대. 우리 광고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노래를 잘하면 목소리가 예쁘면 꾀꼬리라고도 하고 이새라고도 해요. 종달새라고도 하고 혹시 휘파람새 들어보셨어요? 이새가 휘파람새, 휘파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네. 예, 휘파람새. 자, 우리가 휘파람새가 있는지도 몰랐죠? 네. 그죠? 그리고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천에 사는 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만 또 들려줘 볼게요. 목소리가 예쁜 사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꾀꼬리예요, 이게. 꾀꼬리보다는 아까 휘파람새가 더 예쁘죠?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이 새를 모르면 이제 강의를 따 나가셔야 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뻐꾸기. 그죠? 뻐꾸뻐꾸 하죠? 우리 5월 달에 보면 산에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왜 그러면 어머니들은 휘파람새랑 지금 꾀꼬리랑 뻐꾸기 중에서 뻐꾸기는 되게 잘 하셨잖아요. 왜일까요? 뻐꾸기만 내가 이렇게 뻐꾸기는 뻐꾸기라고 들려요? 휘파람새는 휘파람 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생활 중에 뭐 있어요. 뻐꾸기랑 관련된 게. 뻐꾸기 시계. 맞아요.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때문에 우리가 뻐꾸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시계를 맨날 뻐꾸기 시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시계라고, 새 시계라고 안 하죠. 뻐꾸기 시계라고 그러죠. 이게 은연중에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워서 뻐꾸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익혔을 때는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유를 알거나.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좀, 이게 뻐꾸기, 아니, 꾀꼬리고요. 이게 뻐꾸기고, 이게, 파랑새예요. 이게 휘파람새.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해요. 숲에, 소래산에도 다 봄이 되면 이 꾀꼬리가요. 5월 달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순놈이 계속 이렇게 지적이죠. 자, 아까 동물원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자, 이런 게 뭘까요? 우리 외국의 동화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나 또 지금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어머니들이 보셨던 동화책은 유년 시절에 우리는 이런 외국 책들이나 외국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만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길거리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코끼리나 하마나 코뿔소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우리 사실은 팬더곰 한 번도 못 봤지만 팬더곰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들 아마 되게 잘 알 거예요. 그죠? 팬더. 그죠? 이런 외국이 동식물이 가득한 이런 그림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곤이라든가 이런 두루미라든가 아까 했던 황새는 우리 들녘에 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좀 외국의 동식물들 가득 차고 사실은 12년 동안 과학을 공부해도 1000시간을 공부해도 두 가지 이상의 나무 이름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새소리를 아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대학을 다녀도 이게 제가 굉장히 슬프다. 생태교육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경기도 우리 학생들한테 10가지의 식물을 나무 이름만 알면 과학교육과 수업은 A+다. 과학교육.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공부를 아이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외우기 공부일 뿐이지 실제로는 교단에 쓰면 별로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다 까먹어서 그 시험 지나면. 그래서 다시 또 교사되면 연수를 듣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미토콘드리아 염색제 무진장 우리 생물 시간에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올해 우리 몇 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11. 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령층이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도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근데 대부분 유아들이시죠? 근데 아이들하고 올해 한 10가지는 좀 심한 것 같고 한 5가지의 나무 이름이라도 우리 동네에서 알 수 있는 게임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년에 5가지 남으면 10년이 되면 50가지 남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식물박사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50가지 나무를 알면. 그죠? 우리 센터장님도 50가지 나무 이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랑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런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가운데 50가지 식물 중에서 아는 게 피스타치온 4개 근데 고등학교 가면 3, 4개 대학교 가면 아까처럼 1개 2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유아들 보면 아주 이런 생태 공부를 많이 하는 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이거보다 고등학생보다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스나이더랑 게리 스나이더랑 생태 시인이 한 100가지 식물을 알면 뭐 훌륭한 정서 교육인데 근데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100가지 식물들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알고 교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마지막 퀴즈인데요. 자,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라네. 사실은 이 책을 만들게 된 게 이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새를 잘 아세요? 참새 잘 아세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하나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이 새는 연중 관찰이 가능한가요? 네. 1년 동안? 네. 그지? 겨울에도 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동하는 새도 있는데요. 이동 볼 수 있습니다. 맞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예비 문제인데요. 암수 모양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 부리. 그 다음에? 꼬리. 꼬리. 이게 빔이 안 나가네요. 어디? 다 나와. 다 나온다. 자, 그냥 찍으시면 돼요. 막 던져.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점. 점? 여기? 오. 이 앞줄은 좀 엘리트들이야. 이게 지금 성적 순으로 앉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참. 여기가 1등인데? 1등급이야, 1등급. 예. 자, 암수 구별이 안 됩니다. 암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참새는. 아쉽게도.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 안 했죠.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태 공부란 게 뭐 별거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피아제 인지이론에 보면은 우리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 초등학교까지가 유아부터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과학적 사고 능력, 뭘까요? 오, 맞습니다. 여기 1등급. 여기서도 아까 우리 관찰과 분류하는 능력이에요. 일단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아 책 보면 생물 이야기가 많아요. 물리나 화학보다는. 실험하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특히 생태 공부에서는. 근데 우리는 외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현장학습 가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인천대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화단에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장미면 장미, 뭐 개나리면 개나리. 이름표가 최근에는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앞에 서놓고 자 이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장미. 장미. 개나리. 개나리. 그래서 뭐 배우고 왔냐 그러면 다 모여서 이런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우리 오늘 배운 거 생각해보자. 장미. 근데 걔는 실제로는 직접 관찰을 자기 눈으로. 이게 우리가 바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생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힘으로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든지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기념품. 뭐 엄마가 너 뭐 했냐 오늘. 2만 원이나 내고 식물원 갔는데. 그런데 보면 가방에서 주섬주섬 선생님이란 게 만들었어요. 우리 목걸이 만들었어요. 우리 액자 만들었어요. 왜? 엄마가 뭘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걔가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도와주거나 같이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창작이라기보다도 정해진 틀에서 이게 붙이기 공부를 한 거죠. 미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자기 힘으로 만약에 참새가 이렇게 흔한데 관찰했다면 이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찾아봤을 거예요. 책에서.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한 번도 참새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오늘의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어미와 새끼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 좋습니다. 자, 뒤에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시고, 저 뒤에. 자, 어떻게, 어미와 새끼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실처럼. 뒤에는. 앞줄은 머리 난 실려. 실려? 예. 깃털 모양 아주 좋습니다. 또 구별이 안 된다. 오 구별은 돼요. 다행히 아주 반 여기 좋아요. 지금 오늘 수업하시는 이 아이들들도 이 꼬리 색깔 아우 좋아요. 자 한번 얘기하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맞춰 보세요. 병아리나 닭들도 소리가 틀리잖아요. 소리. 엄마 참새랑 애기 참새는 소리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어, 목소리, 소리로 할 수 있다. 생김새는 상관없이. 어, 좋아요. 자,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생김새. 그럼 힌트. 이 생김새. 생김새. 아까 얘기하실 때 나왔어, 사실은. 오, 두 분 다 맞췄어요. 점. 이걸 따라해서 점보단 조금 유식하게 반점. 반점. 자, 볼에 있는 반점. 따라해보세요. 볼에 있는. 볼에 있는. 반점. 반점. 자,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어요. 참새 어미랑 새끼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몰랐던 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30년 동안.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그죠? 새끼 때는요, 반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는데요. 보통 이 새들은 천적한테 많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걸 이소라고 해요. 둥지를 떠나는 걸.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미만 받아먹으면 사람처럼 뱀이나 다른 들짐승들이 와서 공격해서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름 안에 어른이 돼요. 근데 처음에 새끼들을 보면 반점의 크기가 작아요. 근데 결혼할 수 있는 신체가 되면 반점이 거의 볼의 3분의 2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태교육할 때.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유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쉬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발밑에. 저는 항상 그러는데요. 이 얘기를 기억하셨으면 원숭이도 할 수 있는 생태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생태교육이 또 하나의 줄 세우기 교육이 되고 영재를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요. 교실에서 체육 잘하는 애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생태교육은 가장 평등한 교육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입장.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위축이 돼 있어요. 왜? 너는 그것도 못해 라든가. 항상 위축이 되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돼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이 생태 공부를 오면 그날 여기 우리 네 번째 줄 어머니나 여기 첫 번째 줄처럼 저를 열심히 쳐다보는 분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전 지식이 없어도. 그게 바로 생태 공부는 가장 평등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반에서 영어 공부 1등 해도 오늘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선행학습 안 되면. 근데 생태 공부 제가 얘기하는 자연 빙고는 선행학습이 안 되더라도 선생님만 그날 열심히 보면 칭찬을 받거나 실력이 쌓아질 수 있는 공부. 이게 진정한 공부다. 우리 독일의 독일에서는 선행학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셨죠? 우리나라는 다 선행학습하고 다 베끼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참새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오늘 생태교육의 가장 큰 포인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극적이면 되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고 아이들이 재밌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막 과학 공부하는 것처럼 5세만 돼도 6세만 돼도 이게 우열이 딱 가려져요. 그죠? 어머니들이 참관 수험 가도 어떤 애는 우리 아들보다 굉장히 똘똘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자연 빙고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민들레, 개미, 그다음에 참새를 관찰하게 하는 거야. 게임으로. 자, 선생님이 이걸 보고 이름을 개나리, 참새 이렇게 안 알려줘요. 이 참새 우리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참새를 관찰할 거예요, 엄마랑. 근데 엄마가 참새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되는 수업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통 생태 공부에서는 식물 이름을 많이 알아야지 이런 생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찰과 분류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이름을 몰라도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새에 있는, 아, 지금 두 분 맞췄어. 선물들을. 자, 여기 아까 뒤에 누구 맞으셨죠? 어, 저쪽에. 그래서
볼에 있는 반점 크기. 그 다음에 한 해 번식에 3개에서 한 8개 정도 평균 한 5개 알을 낳고 있고 새끼 기르기는 암수 중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참새만 우리 열심히 우리 아파트에서 한번 간 참새는 어디서 잘까? 난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게 잠은 전기줄에서 안 자. 그죠? 우리 이렇게 구멍 같은 데 있죠? 슬레이트 구멍이라든가 이런 파여져 있는 나무 밑에 구석 이런 구멍 같은 데서 빈 구멍들이 있어요. 도시에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 구멍에 자라요. 이렇게 둥지를 만들지 않고 까치처럼. 왜냐하면 천적한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아파트에서 한번 다니면서 참새를 쫓아다녀 보세요. 어디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지. 재밌어요. 그 다음 민들레도 한번. 근데 민들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기 민들레 빙고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조금 수준이 있어요. 16칸 빙고기 때문에. 우리가 9칸 빙고로 유아용을 만들었거든요. 흰 민들레도 있고 꽃봉오리가 꺾어진 민들레도 있고 그 다음 이슬 맺힌 민들레도 있고 내 한 뼘보다 키가 큰 민들레도 있고 민들레의 모습은 다양해요. 자, 우리가 식물도감이 아니 없어도 우리가 이걸 게임으로 하면서 민들레의 다양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는요, 빙고 하실 줄 알죠? 진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메모지 같은 데다 9칸을 한번 이렇게 써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9칸. 3줄짜리. 잠깐만요. 오,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1에서 9까지 아무 숫자나 이렇게 적어보세요. 순서는 배열은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자,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하려면 한번 연습을 해봐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에서 9까지. 이렇게 적으셨죠?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게 1분단이라고 생각하고 다 적으셨죠? 네. 그러면 이거를 크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외치면 그 번호를 X자를 긋는 거예요. 아니 동그라미를 해도 돼요. 표시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 줄이 뭔지 아시죠? 한 줄, 두 줄, 세 줄이 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빙고.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급하시죠 마음이. 어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자 벌써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래서 일단은 숫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1분단만 숫자를 외치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그냥 표시만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세요. 2. 좋습니다. 2 지우세요. 9. 잠깐만요. 2, 9, 4. 다음에, 1. 빙고! 아니, 세 줄이라니까. 자, 하세요. 그 다음. 한 줄, 두 줄, 자. 아, 세 개 다 된다고? 예? 3, 좋습니다. 그 다음에, 5. 세 줄, 빙고. 저도 됐어요. 자, 또 한 번 해주세요. 그 옆 분도.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빙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놀이는 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돼요. 딴 생각하시는 분은 저렇게 늦잖아요? 근데 열심히 지금 막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순식간에 막 해서 빨리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놀이를 하면요, 공평해야 돼요. 그죠? 이게 사전에 내가 키가 크거나 눈이 좋다고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열심히 빙고처럼 딱 이 원리예요. 자연 빙고도. 자, 세 줄하는 걸 자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빙고 이렇게 영어 시간에 우리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들꽃, 나뭇잎, 열매, 곤충, 물새 이런 거를 찾는 게임을 하는 게 자연 빙고예요. 재밌겠죠? 저랑 원래 공원에서 했으면 잠깐 설명 듣고 한번 빙고를 해보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랑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설명만 들어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나뭇잎 빙고를 실제 한 거예요.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핸드폰 있죠? 이걸 찍을 거예요. 나뭇잎 빙고는 대학생들하고 주로 했던 건데 이거는 유아들보다는 좀 조금 더 초등학생이나 조금 빙고를 많이 한 친구. 왜? 나뭇잎을 나무 이름을 알려주고 빙고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한테 지식 공부가 되니까 이거는 조금 단계가 제가 초급, 중급, 고급 빙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초급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중급 이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유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이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 하단에 뭐가 있는지 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경인교대 학생들은 이 아홉 가지 식물을 못 찾으면 학점을 안 줘요. 이 열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식물 붙여가지고 오지 말고 표본 만들어 오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SNS에도 올리고요. 막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자, 작고 작은 빙고. 이런 게 바로 제가 생각한 아주 기발한 빙고예요. 자, 보세요. 이 우리 어린이집의 화단에 보면은 이런 작은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드렸죠? 잠깐만. 아, 촉감이네. 잠깐만. 작고 작은 빙고. 작고 작은 빙고. 아니, 저도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이거를 왜 만들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잠깐만 여기 선생님들이 이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교육할 때 설명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애들만 보니까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어른들 볼 수 있게 설명판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작고 작은 빙고는 이런 게 있어요. 풀씨, 따라해보세요. 풀씨, 한알의 모래, 식물의 난털,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잎사귀.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잎사귀. 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정원에서. 자, 대자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정원에서도 내 발 밑에서 우리가 생명을 만날 수 있고 자연 현상을 만날 수 있고 이걸 찾을 수 있는 애들은 아프리카의 우리 초원에 가든 우리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에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먼 거리를 가야지, 깊은 숲에 가야지 우리 생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유아들은 바로 내 정원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심 갖게 봤던 자연 관찰 대회가 있는데 독일에서 시행되는데 거기서 최고 상 받은 애가 자기 집 앞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겼어요. 여름철에. 그것만 두 달 동안 관찰이 있었어요. 웅덩이 생기잖아요. 왜? 그걸 그런데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태 교육을 가면 어른들이 70%를 얘기해요. 애들은 네 아니오만 해. 오늘 지금 저 수업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빙고를 여러분들이 나가면 저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 선생님은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다 아이들한테 규칙만 설명하면 조를 이루어서 같이 막 움직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요. 구석구석을 다니는 거예요. 자, 길이 빙고. 우리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길이나 무게를 측정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단위에 남아있죠. 그죠? 한 대, 그죠? 한 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했던 건데, 이런 정원에서 한 뼘, 손가락 한 마디 길이, 한 알음,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나의 팔 길이, 내 발 길이의 자연물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찾으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 스티커는 우리 문구점에서 파는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찾으면 아이들이랑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 여기다 붙이면, 그러니까 여기 책이다, 이렇게. 책이라고 하면 내가 찾았어요. 민들레, 우리 애기 똥불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근데 이거를 다 수업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볼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이걸로 이렇게 잘 띄워져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했어요. 스티커라. 근데 이게 왜 잘 띄워져요? 왜 잘 띄워졌어요? 방코팅돼 종이가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제 스티커. 언제 붙여도 어느 순간에 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줄 알아요. 자, 이게 중국제 스티커의 위력입니다. 이게 아무리 뭐 붙여도 다 띄어져요. 그리고 상처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티커를, 애들 스티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한 줄만 해도 돼요. 유아는. 그래도 뭐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그럼 엄마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빙고하면 우리 다 가르칠 수 있죠? 그죠? 우리 유아 시기에 우리 생태교, 우리 대공원 가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계절도 배울 수 있어요. 수학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예술도 배울 수 있어요. 오감도 배울 수 있어요. 이 80가지의 빙고를 통해서. 이 색깔, 디자인, 색깔 찾는 거예요. 색깔. 우리 정원에서. 색깔 찾을 수 있죠, 봄에? 지금 가을에 해보니까요. 가을에 이 색깔 아주 단풍져가지고요. 참 좋아요. 지금 우리 이런 어린이집이나 공원에 가면 이 색깔 빙고하면 너무 좋아. 이번 지난주에 토요일 날 내가 어디서 유치원 원장님 대상으로 이 강의를 했어요. 실외에서.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길이 빙고 했고 계절. 가을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아홉 가지를 자기가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러면요. 애들이 엄마 유치원 애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 애들 핸드폰만 보잖아요. 그죠? 테레비만 보는데 이제 하늘을 보고 주변을 관찰해요. 우리도 솔직히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나도 핸드폰만 많이 보지만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솔직히 내가 핸드폰 좋아한다고 너도 핸드폰이나 해라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좀 이렇게 관찰도 하고 뭐 탐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우리 정원에서 모과도 찾고 시골에 가서 감도 찾고 늘 해보. 내가 잘 모르, 물새도 우리 시흥갯골공원에 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좋은 거야. 봄을 알리는 나무. 봄에 어떤 꽃이 피는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아들만을 위해서 해보니까 워크샵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한 50번 정도 했는데 이 자연빙고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주셨어. 우리 유아교육 하시는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뭐냐면 자 제가 만든 건 봄꽃 빙고잖아요. 아홉 칸짜리. 근데 노란색 빙고. 봄에 봄에 노란색만 찾는 거예요. 그 재밌죠. 그다음 빨간색 빙고. 진달래 뭐 이렇게 우리 철쭉.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빙고가 원래 게임이었는데 애들이 하다 보면 노란색에 많은 식물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잎의 모양이, 꽃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더 궁금한 아이는 찾아보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화단에서 가지고 관찰은 하지 않고 진달래, 개나리, 철쭉 어차피 20년 지나면 똑같은데 시간 낭비야. 오히려 그 시간에 뛰어놀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신체 발달이나 잘 되게.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좋겠고, 그냥 관찰력과 분류하는 님. 그래서 우리 아까 개미나 민들레 빙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개미도 관찰하는 거. 애들 개미 되게 좋아해요. 잠자리랑 곤충 가지고 제가 개미 잠자리 많이 했는데 애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작고 작은 빙고랑, 그다음에 애들 누워서도 빙고하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딩글딩글 빙고. 그다음에 오감을 키워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후각, 그죠? 이거는 미각, 이거는 시각, 이거는 촉각, 이거는 너무 똑똑하시네 여기. 자, 이거를 오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필링. 오,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네. 자, 자, 이거를 우리가 센스라고 해요. 센스. 너 센스가 이렇게 없니? 그죠? 그렇죠. 감각. 오감을 키워줘야 돼. 우리는 인간은요, 오감 중에서 시각의 70%를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해요. 그래서 촉각이나 청각이 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소리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래요? 귀를 잘 안 사용해서 그래요. 미세하지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부엉이 같은 새는 2km에서 나는 소리도 감별해서 먹이 사냥을 해요. 눈이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촉감이 발달된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도요새라는 새가 있는데 쉬은 갯벌에 자주 많이 오거든요. 봄, 가을에. 걔는요, 이 갯벌 안에 30cm나 50cm 안에 있는 먹이만 먹어야 돼. 조개나 개. 그런데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촉각이에요. 어떻게? 부리가 이렇게 길어요. 30cm, 20cm. 부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빨처럼 딱딱하지가 않고 도요새 부리는요 부드러워요. 입술처럼. 그래서 키스를 해요. 갯벌하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개가 닿으면 탁 무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지금 어디 사진 있을 텐데. 있어요. 있어. 있어. 사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 때 너무너무 이 한 권에서 많은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 어디 갔지? 아, 여기 요런 도요, 이게 도요새거든요. 도요새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두루미. 그래서 소리 빙고. 우리 밤이나 새벽에 가면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냄새 빙고. 냄새도 자연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촉각, 촉감.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촉감 좀 빌려주실래? 촉감. 여기에 있는 우리 자연물이 아니더라도요, 이거를 비슷한 물렁물렁, 흐물흐물, 물컹물컹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게임으로. 자, 아이들하고, 자, 우리 이제 우리 동네에서 다섯 명 엄마랑 애들하고 이거 하면 모듬 두 모듬 정도 세 모듬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물컹물컹 찾아보자. 흐물흐물 찾아보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바닥을 안 보던 애들이 느낌을 찾아보게 돼. 스스로. 그 다음에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갔을 때 밤의 자연, 선셋, 선라이즈 빙고 이런 건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밤이 질 때 해질녘에 전우를 30분간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만 보기는 거예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해가 지면 돌아와서 우리가 들었던 소리를 손가락으로 세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미,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걸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아까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였어. 아니면 아까 봤던 모습은
해가 별이 뜨는 모습이었어. 아니면 뭐 부엉이가 우는 소리였어. 그러면 귀가 계속 트이겠죠?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은 놀 권리가 있다. 제가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놀이터 위원회라는 걸, 제가 서울시 위원인데요. 아이들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어요. 유엔 아동 인권 협약에 보면.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놀 권리.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제안했던 거가 있어요. 지금 세월호 이후에. 멍들 권리도 달라. 왜? 너무 우리가 안전안전하니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졌어. 그래서 놀 공간, 놀 시간의 확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자연에서 노는 거 있죠? 자연에서 지금 이런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뭐랄까, 이거를 너무 학습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게임이나 놀이로 해서, 유아 때는요, 뛰어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생태 공부 할 수 있다. 이걸 막 모를 어른들의 힘으로 가르쳐 주고 지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요거 할 때 혹시라도 하실 때 너무 경쟁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 정도만 하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애들이 찾아온 거를 확인을 할 때, 여기는 지금 아마 가족 단위로 하면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수업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경쟁이 생기거나 못하면, 혼자서 하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룹으로 이거를 네다섯 명이 좋아요. 어른 한 명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찾는 거를 바라봐주고 뒤에서,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오면 여기서 길이 빙고한 게 1조랑 2조랑 3조가 약간 다 다르거든요. 길이 빙고 해온 것도 다르고, 촉감 빙고 해온 것도 다 다르고. 그러면 아이들끼리 발표할 시간을 주세요. 발표하면 어떤 애는 자연에서 물렁물렁이라는 걸 나무에서 발견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개울가에서 발견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자연 공부는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힘, 또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아마 제가 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뒤에 또 뒤에서 앉아 있는 분도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열의가 느껴지고요. 아무쪼록 이 우리 생태 부모 학교가 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하고 너무 이렇게 지식 중심의 생태 공부하지 마시고,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 엄마랑 같이, 가족과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